안녕하세요, 스님. 네. 저는 지금 22살 휴학해서 지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. 네, 제가 스님께 상담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좀 늦게 사춘기가 온것 같아서 예, 이렇게 상담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이제 대학교도 적당히 맞춰서 성적에 맞춰서 들어간 편이고 그냥저냥 살다가 안 좋은 일도 많이 터지고, 좋은 일도 많이 터지고, 생각이 생각의 꼬리를 물고서, 아, 이대로는 안 되겠다. 이렇게 내가 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했고, 이제 정말 열심히 놀고 있습니다.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고요. 이제 힘든 일도 많았고, 지금 생각해보면 상당히 즐겁고 재밌게 사는 삶인데, 노력을 하다가도 제가 이제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이제, 행복이, 어떤 일을 성취하고 나서 얻는 행복이 참 짧은 것 같은데요. 이제, 제 생각에는 제가 주변에 취해서 이렇게 떠돌다가 만족을 짧게 하고서 되돌아보면 항상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욕망에 맞춰서 제가 욕망했던 일인 것 같아서 이제,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을 따라서 제가 그 옆으로 잠깐 제 길에서 벗어났다가 돌아오고, 벗어났다가 돌아오고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. 전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그 이야기를 기반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뭔가를 새로 원하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놀고 즐기는 것들은 고3 때 작성했던 대학 가서 할 일들 이런 건데, 이제 이런 걸 하면 만족은 굉장히 쉽게 오지만, 이제 쉽게 온 만큼 또 새로운 공허가 생기고, 그걸 또 채우려고 다른 일을 하고, 제가 이제 이런 쉽게 얻을 수 있는 것 속에서 눈 가리고서 아웅을 하는 건 아닌지, 제가 이런 삶에 살면서도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좀 중심을 잡고 싶습니다. 스님께서 좀 조언을 주셨으면 합니다.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. 뭐 아닌지가 아니고 완전히 착각하고 살고 있네. 이렇게 살면 뒤끝이 안 좋지 뭐. 근데 항상 빚을 내서 쓰면 나중에 뭐 해야 된다? 갚아야 되듯이 인연을 지으면 과보가 따르는 거예요.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살면 뭐 과보가 따르지. 그럼 어쩔 수 없어요. 그럴 때, 뭐 내가 그렇게 인연을 지었어. 이런 과보를 받는 거다. 이렇게 생각하면 후회할 거 없어요. 어떤 게 좋은 인생이다, 나쁜 인생이다 하는 게 없어요. 자꾸 여러분들은 좋은 인생, 나쁜 인생 따지는데 그런 거 없어요. 스님 같이 사면 좋은 인생이라고 생각해요? 근데 각자 자기 선택이에요. 좋고 나쁜 게 따로 없어요. 남 보기에 좋아 보인다. 그러면 남 복이지. 여러분들 인기 배우들 중에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죽고 싶은 데까지 가 있는 사람이 많은지 알아요? 인기 있는 사람들, 어디 식당이든 어디든 사람들이 있는데 대중 앞에 못 나가죠. 가면 어때요? 귀찮게 해서 사인해달라, 뭐 해달라, 막 소매 잡아당기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. 스트레스 받아서 못 나가요. 그래서 회피하잖아. 근데 어디 갔는데 또 아무도 안 알아주면 어때요? 이것도 또 죽을 지경이야. 그러니까 이병 치유가 안 되는 거.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. 아까 의사가 환자가 안 와도 문제고 와도 문제듯이. 그러니까 남이 안 알아주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. 안 알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. 그죠? 여러분들은 뭐 가서 뭐 어느 구석에 가서 무슨 짓을 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잖아. 아무 집에나 술을 마시든 뭐 누구하고 손잡고 가든 누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. 삶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살잖아. 근데 대중에 그런 인기가 있으면 자기 삶을 자기가 못 살아요. 감시받는 속에서 사는 거예요, 위선적으로. 그래서 다저 외국에 도망가고 그러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또 찍히면 어때요? 또 난리가 나고 이러잖아.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인생이 아니에요. 그런 것처럼 본인이 지금 뭐 놀고, 뭐 재밌고, 좋아요. 근데 공부할 때 놀면 나중에 결과가 노는 과보가 따르지 뭐. 그러니까 그때,
내가 젊을 때 왜 놀았던 거 이렇게 후회하면 이제 이게 잘못된 거예요. 이 잘못된 인생이란. 그때 나중에 어때요? 딴 사람들 뭐 직장 300만 원 받는데 내가 100만 원 받는 거더라도 괜찮아. 젊을 때 놀았으니까. 돈 갖고 어떻게 계산하냐. 저 인간은 저 300만 원 받아도 젊을 때 못 놀았어. 쟤는 자기 인생 버린 거야. 나는 그래도 놀 때 실컷 놀았어. 그게 인생이 좋은 거야. 이렇게. 만약에 데모를 했다. 서울대 법대 가가지고, 변호사, 고시시험 쳐가 판검사 될 수 있는데, 그때 막 독재니 어떠니 해가지고, 데모를 해가지고, 막 감옥도 가고, 학교도 잘리고, 그러다 나중에, 복학해가지고 한 10년 늦게 갔다. 그럴 때, 그 기존의 가치관에 따르면 내가 실패한 게 되는 거야. 바보같이. 막, 괜히 지잘난 척 하다가, 정의로운 척 하다가, 내 신세만 망했다. 자기하고 친구, 지보다 공부도 못하는 게 벌써, 판사나 검사가 돼버린 자기보다 막 대선배가 돼 있어. 이러면 이제 이게 죽을 때까지 열등의식 갖고 살아야 되는 거고, 자기 인생을 후회하고.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야 돼? 와, 젊은 날에 20대 때 정의를 위해서, 민주화를 위해서, 조국을 위해서, 너 마음껏 한번 살았다. 공장에도 가보고, 농장에도 가보고, 얼마나 좋은 일이냐. 이렇게 딱 자기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이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그거 선수 뒤에 뭐 몇 번 후기다, 기수가 뭐 떨어졌다,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는 후회하면 안 돼요. 거기서 긍정성을 차단해야 자기 삶이 행복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놀았으면 나중에 후회를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. 그런데 그러면 지금 이 여름날에 나는 놀고 친구는 열심히 공부했다. 뭐 그 결과가 달라져야지 똑같으면 어떡해요.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성적이 언제 제일 많이 바뀝니까? 여름방학 끝나고 뭐 성적이 바뀝니다. 순서가 바뀌어요. 여름방학 더우니까 다 공부하기 싫잖아, 그죠? 그럴 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성적이 오르고, 그때 조금 놀다가 와서 보면 뭐 좀 떨어지고 그래요. 단때는 크게 차이가 없어. 왜? 다 열심히 하니까. 그러니까 그 자기 선택이라는 거예요. 근데 좀 힘들지만은 봄에, 이야, 이 꽃 좋고, 이 좋은데 어떻게 방에 앉아 공부하냐, 놀러 가야지. 놀러 가고 여름에 이 더운데 어떻게 공부해? 가만히 있어도 땀나는데 이렇게 놀고 가을에 야, 이 단풍철에 무슨 일이냐 놀고 그럼 배짱이처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름에 봄에 이제 밭갈고 씨 뿌리고 여름에 무더운데 김 메고 가을에 추수하면 성과를 내겠죠. 근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건 어떠냐? 봄에 맨발로 꼬꼬한 흙을 박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냐. 여름에 더울 때 탁 땀 흘리고 찬물 한 바가지 덮어 씌우면 그보다 더 시원한 게 어디냐. 이렇게 해야 진짜 좋아요. 자기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에 그대로 재미를 붙여야 돼.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차피 논 운동을 하는데 안 가는 자전거 타고 운동하지 말고 가는 자전거를 타라 이거예요. 어차피 뛸 바에야 그냥 헬스클럽에 가서 돈 주고 안 가는데 뛰지 말고 밖에 가서 뛰라는 거예요. 그리고 어차피 뛸 바에야 맨몸으로 뛰지 말고 심부름 갈 거 있으면 메고 뛰라 이 말이에요. 그러면 생산도 되고 운동도 되고 다 좋거든요.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. 이걸 일석삼조, 일석사조라 그래요. 그러니까 낭비적으로 놀지 말라는 거예요. 노는 거는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체, 행위의 주체가 되면 그냥 노는 게 된다는 거예요. 행위의 주체가 되면. 그러니까 놀더라도 그렇게 놀아라는 거예요. 공부하면서 놀아라. 놀기 삼아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. 직장을 놀기 삼아 댕기라는 거예요. 놀기 삼아 직장 안 다녀져요? 안 되나? 한번 해봐요. 오늘부터 연습을. 저는 이 강의를 뭐 삼아 한다? 놀기 삼아요. 아파 골골하다 강의 한 두 시간 하면 병이 딱 나버려요.
그러니까 이 시간이 즐거움을 갖고 하라는 거예요. 아, 사람들의 고뇌, 청년들의 고뇌도 들을 수 있어 좋아. 내 경험을 얘기해 줄 수 있어서 좋아. 이러면 내가 늘잖아요. 젊은이들과 이렇게 강의를 들음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스님 얘기 들어서 배웠다지만 저도 배운 게 많아요. 하, 요새 젊은 사람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. 얘기 안 들어봤으면 저거 갖고 고민이 되나? 내가 이해 못했을 거예요. 어, 저 사람도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. 어, 쟤도 저런 거 갖고 고민하네. 아, 이것도 고민거리네. 세대 차이를 느끼죠. 우리는 그때 먹고 살기 바빠. 저런 건 고민이 안 됐는데 먹고 나니까 사람이 저런 거 고민이 되네. 아,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세대대로 고민이 생기는 거구나. 아, 이게 인간이구나. 인간성에 대해서 자꾸 깊이 이해하게 되잖아요. 이거 혼자서 집에서 강의 안 하고 있으면 이런 기회를 못 갖지 않습니까? 그래서 스님이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짐으로 해서 결혼한 사람 고민, 남자 고민, 여자 고민, 애인 고민, 사업 실패한 고민, 뭐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, 여러분들 한 인생을 사지만 저는 아마 수천, 수만 명의 온갖 종류의 인생 얘기를 다 들으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넓어졌어요. 이것도 공부 중이라는 거예요, 지금도. 지금도 우리는 학습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. 지금 얘기대로 보면 결과는 안 좋습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? 결과가 안 좋은 걸 예측하고 그 안 좋은 결과를 뭐하라? 받아들여라. 그러면 지금 노는 건 뭐다? 좋은 인생이 돼버린다. 근데 문제는 지금은 놀고 싶어서 놀았는데 결과가 좋기를 바라면 의도와 결과가 안 맞기 때문에 그때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. 미래 알아버려라 이거예요. 봄에 딱 입힐 때 갈 되면 낙엽 떨어질 걸 딱 봐버려야 돼요. 입힐 때 입만 보면 가을에 낙엽 질 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. 본인은 내가 볼 때 지금 아까 얘기한 자기 막 읽고 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결과가 좀 안 좋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안 좋을 건지 다 얘기해야 돼요. 안 해도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이가 결혼하겠다 찾아왔어요. 그럼 내가 딱 물어봐요. 이 남자 왜 좋은데? 이래서 좋아요. 이 여자 왜 좋은데? 이래서 좋아요. 그럼 제가 3년 가겠다. 이래 얘기하죠. 왜? 이래서 좋은 거와 저래서 좋은 거를 보면 아 이거는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기겠구나. 이런 걸 딱 나온다는 거예요. 그러니 3년 살다 헤어지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게 예측이 되니까 너는 마음을 지금부터 이렇게 먹고 기도를 해라. 나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를 해라. 그래서 그거를 약간 바꿔라. 그러면 이 문제는 문제가 크게 없어진다. 이런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게 궁합이 뭐가 필요해요? 이렇게 예측되지만은 예측을 알면 내가 이렇게 바꾸면 그 과제는 해결이 된다. 이런 얘기. 그게 이제 우리들의 공부죠, 이것도.